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이 인사와 경제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호남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습니다. 전직 경찰관이 수출 계약서를 위조해 수백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뇌 CT 검진을 받은 40대가 검진이 끝난 뒤 갑자기 숨지면서 병원 측의 과실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등산 등지에 눈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에 온 안철수 의원은 차별을 없애고 격차를 줄이는 게 시대적 과제이자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차별을 구체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탈당한 이유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철수, 강철수가 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더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을 관철 못 시킨 것을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내년 총선 승리와 이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지만 새정치연합의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탈당했다며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악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네가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잘라냅니다. 그러면 집권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안 의원은 지금 시대 과제는 격차의 해소에 있고 각종 사회 격차 중에서도 호남 차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보다 지금 필요한 건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과의 싸움이어야 한다며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상정하라고 지금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삼권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철학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 시도도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권 분열 책임론에 대해선 탈당 이후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에서 벗어나 강한 안철수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직 경찰인 수출업자가 수백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뒤에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봤더니 현직 경찰 간부와 세관, 세무서 직원, 공기업 직원들이 뒷배를 봐줬습니다. 물론 뒷돈을 도둑히 챙겼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금속 수출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39살 정모 씨는 위조된 수출 계약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네 곳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1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 전남지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가격이 10배나 부풀려졌고 거래업체도 유령회사였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수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이 대가로 지사장 등 6명은 많게는 개인당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수출 계약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업자 정 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관과 세무서 직원 등 6명도 수출입과 세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수출 보증제도에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었고 수출입 관련 관공서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은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무역보험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겼고 한 검찰 수사관도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수출업자 정 씨와 무역보험공사 직원 5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95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수출 보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뇌 CT를 찍은 40대가 검진이 끝난 뒤에 갑자기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내과병원에서 40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은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입니다.
김 씨가 이 병원에서 뇌 CT 검진을 받은 지 4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CT 촬영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몸에 이상을 호소해 수액실로 옮겨진 뒤 진료를 받는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CT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데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도 생략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사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알레르기 반응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무등산에는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더 춥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입니다. 대나뭇잎에 소담스럽게 쌓인 눈은 찬바람에 흩날립니다. 눈꽃이 핀 나뭇가지 사이로 홍시를 쪼아먹기에 바쁜 겨울새. 밀려드는 안개 묻혀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없지만 무등산에 마치 하얀 꽃이 핀 듯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설경에 흠뻑 빠졌습니다. 눈이 하얗게 내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리고 설경이 아주 정말 멋졌어요. 등산객들은 순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눈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짙은 안개 속에 눈꽃 세상으로 변한 무등산. 은빛 세계로 물든 무등산은 등산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즐거움을 안겨줬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에 영상권을 되찾으면서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15억 원이라는데 양심불량 업자들 때문에 입은 소비자와 선량한 농민들의 피해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44살 이모 씨 등 6명은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가짜 인증마크를 붙여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양파와 참깨, 마늘 등 25가지 농산물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데 이어 경찰 단속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짜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친환경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유통시킨 사람들은 해볼 수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도용해서 쓰니까요. 근데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광주지법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두 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 등 두 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인증서를 도용해서 1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정한 품질의 수준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진 판결입니다.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단속된 이후 법원에 엄벌이 내려지기까지 1년 반. 그 사이 양심적인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지금은 광주 매곡동에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이 강진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오늘 후보지가 결정됐습니다. 새 교육원은 2020년에 문을 엽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마지막 날 강진에 이어 목포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개 시군이 내놓은 21개 후보지 표지 실사를 마친 끝에 평가위원들은 강진 타산수련원 1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지역 낙후도와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강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세부 평가는 교육 환경과 접근성, 개발 용이도, 균형 발전 기여도, 이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 5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18년 3월쯤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광주 매곡동 시대를 31년 만에 접고 2020년에 새 둥지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강진군 타산 수련원은 공무원과 민간단체 청렴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마당에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까지 들어서게 돼 명실공히 공무원 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도입하기로 한 규제 프리존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고 정부 지원도 이루어질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규제 완화 대상이 중복되고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 총선을 겨냥한 나눠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조원익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조원익 사장의 임기가 어제로 끝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임 사장 공모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 사장이 당분간 임기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각이나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쯤 광주시 쌍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8살 이모군이 57살 김모 씨가 몰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승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중업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업주 42살 박모 여인이 숨진 여중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여수시청 공무원과 경찰 등이 포함된 해당 업소 성매수자 51명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